장각의 천문상 코스 한눈에 보기. 천문상 코스. 장각의 천문사는? 장각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천문사는 압도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장각의 대표 여행지입니다. 해발 1518.6m의 험준한 산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를 타고 편하게 정상에 올라 장각의 최고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천문상 관광 코스를 살펴볼까요? 천문상 코스 요약. 시내 천문산 케이블카역에서 천문산 케이블카를 타고 천문산 정상 케이블카역으로 이동 후 천문산 서선, 귀곡잔도, 유리잔도, 천문산사를 본 뒤 천문산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여 하산합니다. 천문동 광장에서 천문동 쾌속선 케이블카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. 천문산 코스 둘러보기. 먼저 천문산 케이블카를 탑승합니다. 총 길이 7455m, 중국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30분 정도 탑승하면 천문산 정상에 도착합니다. 올라가는 동안 시내의 전경과 장각의 멋진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. 천문산 서성 코스에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스릴 만점. 발 밑으로 낭떠러지가 고스란히 보이는 유리잔도에 도착합니다. 투명한 유리잔도 위를 걸으며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. 유리잔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을 위해 덧신을 신습니다. 1400m의 절벽 위 좁은 길 귀곡잔도는 천문산의 자연 경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코스로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귀곡잔도를 지나 천문산사에 도착하면 구름에 쌓인 듯 신비롭고 우아한 모습의 사찰이 규모와 분위기에 압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산 시에는 12구간 에스컬레이터 중 7개 구간의 에스컬레이터로 편안하게 천문동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하늘로 오르는 문이라 불리는 천문동.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연석회암 동굴로 경비행기가 이 사이로 통과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더 유명해졌습니다. 하산을 하려면 999계단 또는 5개 구간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천문동 광장은 장가계의 상징 천문동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광장으로 SNS에 올릴 인생샷을 남겨보세요. 천문동 쾌속선 케이블카는 1209m의 케이블카로 천문산 관광 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진 케이블카입니다. 지상까지 단 8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장각의 시내에 위치한 최고의 랜드마크 천문산 관광 코스를 살펴보았는데요. 편안한 복장 착용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즐거운 천문산 관광 되세요.